1강이에요. 6학년 사회의 1단원이 전란의 극복 볼게요. 우리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겪은 상황이에요. 전란의 극복이라는 단원을 한번 해봅시다.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뭐냐. 자, 일단은 전쟁 동안 일할 수, 전쟁을 누가 해?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주로, 여자들도 싸웠겠지만 남자들이 많이 싸워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죽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사도 못 졌죠.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농업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노력했어요. 농업 생산량을 전란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논과 밭이 완전히 그게 진짜 논이었나 밭이었나 싶을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땅을 일구어서 농토의 면적을 일단 농토의 면적을 늘렸어요. 지금 뭐 논과 밭이 옛날 모양으로 나오게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농사에 물이 필요하죠. 저수지나 우리나라의 농사라고 하면 대부분 물을 끌어다 댈 수 있으면 논을 만들었어요. 100%. 그래서 저수지나 보를 만들었어요. 보 알죠? 응? 강에다가 조금 막으면 완벽한 저수지가 아니라 걔를 보라고 그래요. 한번 보라는 걸 찾아보도록 하자. 야, 요새는 몰라도 이렇게 인터넷 탁 치면은 그냥 와, 너무 좋은 세상이야. 하천에서 광개용수를 수로로 끌어내 뚝을 쌓아 만든 저수시 시설이에요. 뚝을 쌓아 만든 저수시설. 됐을까? 보에다가 쓰면 되죠. 보, 땡땡. 둑을 쌓아, 둑을 쌓아서 만든, 둑을 쌓아 만든 저수시설이에요. 뚝을 쌓아서 여기다 물을 위 물이 많이 있겠지, 그지? 네. 맞아? 이걸 뭐라 그래? 여기 저수지라고도 하겠죠, 그죠? 요거는 보라고 그러는 거야, 요걸. 여기를 이 위에는 저수지라고 그러겠지, 그지? 여기 보라고 그러는 거야. 자, TV에 보면 말이 많잖아요. 여주에 있는 강천보래요, 여기가. 이 위에 있는 다리를 보지 말고요. 여기를 보면 어때요? 여기가 지금 분명히 높죠? 맞아? 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잖아. 맞죠? 여기에다 뭔가를 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쌓으면은 이 위에가 물이 많아지겠어, 많아지지 않겠어? 많아지지? 그러면 이 옆에서 여기 어디서 물을 끌어서 저쪽 논으로 대기가 좋겠어, 안 좋겠어? 그지? 위에 물은 많아지겠지? 그지? 맞지?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막아놓은 요거를? 보. 그니까 완벽한 댐처럼 막고 뚝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여기가 뭐 저수지가 아니라 보는 좀 약간 약하게 만든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런 걸 되게 이거는 여주의 아까 강천보였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가 높은 데인 것 같다. 저기가 낮은 데인 것 같고. 맞아? 아, 나도 처음 보는 거라서. 뭔 말인지 알지? 여기가 높지? 아, 저게 낮은 것 같잖아. 그지? 여기가 높죠? 그지? 높고, 뭐, 다리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무슨 발전소가 왜 나와요? 지금 보호예요. 요새 만든 보는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생물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저렇게 하면 저기에 살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살기 힘들어져요. 아무튼 보호를 봤어요. 알겠죠? 보여요. 아까 건 요즘 거를 봤고요. 그지? 뭐 요즘 옛날 조선시대 버전으로 가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여기 위에가 많아지니까 저쪽 논으로도 갈수 있고야 있고. 그지? 그럴 거예요. 오리 때문에 멋있는 거지. 이 뭐라고? 보호예요. 자, 지금 농토를 늘리고 보도 만들고 모내기법과 같은 농사법을 도입했대요. 아, 그러면 그전에는 모내기법이 없었다라는 거네요. 모내기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원래 모내기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 논에다가 볕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물이 있어야 되겠죠? 밭을 갈고 그러면 그 영양분이 더 많아지고 거름는 거를 뒤집고 그러면 잘 자라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고, 일단 볍씨가 싹이 틀려면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돼요? 물을 넣어야죠. 물을 넣어야 돼. 물을 채워야 돼요. 언제 채워야 돼? 맨 처음 봄. 자, 우리 모내기 언제 하지? 몇 월에 하지? 5월쯤에 합니다. 5월쯤에. 근데 그 모내기는 뭐예요? 모내기는 이게 밭이 내가 밭이 이렇게 되게 많아. 내가 밭이 5개가 있어. 5개가 있으면 하나의 논에다가 이것도 다 필요가 없어. 요만큼에다가 물을 넣고 볕씨를 집중적으로 팍 뿌려, 촘촘하게. 언제부터? 뭐한 2, 3월부터 해야 돼요. 응? 2, 3월 달에 볕씨를 뿌려. 만약에 모내기를 안 하면 이 논에다가 다 물을 대고서 다 뿌려야 돼. 땅에다 뿌리는 것도 아니고 물에다 뿌리는 건데 그게 잘 뿌려지겠어? 볕씨도 많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나올 때 뭐랑 같이 나오겠어? 잡초랑 같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 관리하기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근데 여기서 모종을 기르는 거야. 모내기라는 건 이렇게 먼저 집중적으로 기른 걸이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지, 줄 맞춰가지고,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생산량이 늘어나고요. 일손이 더 적게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농부가 여기만 관리만 하면 돼.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그 다음에 우리 봄에는 그래도 비가 오잖아요. 그걸로 물을
여기다 다이 논에다 물을 다 채워넣어야 될거 아니야, 물을. 근데 2, 3, 4월 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논에다가 물 채워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해는 망해요. 아, 올해는 모내기, 저기, 벼를 물이 없어서 못 심으니까 밭해야 되겠다. 여기다 뭐 다른 거 심어야지. 근데 모내기를 하니까 생산량이 되게 늘어났어요. 모내기는 모판에, 여길 모판이라고 그러는 거야. 씨를 뿌려서 자란 모를, 그지? 자란, 싹이 자란 모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된 논이겠죠? 여기는 모판이라고 그러겠지, 이만큼은. 그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조그만한 비닐하우스로 한 2월달, 3월달부터 농부들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은 조선 후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이에요. 조선 후기에는 이런 인삼, 담배, 채소 등의 작물도 널리 재배했어요. 이런 건 뭘까요? 이거 꼭 먹어야 되나? 아니요. 담배 피워야 되나? 채소 안 먹어도 살죠. 우리는 쌀하고 김치만 먹어도 살죠. 그건 꼭 필요한 거고, 이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만약에 인삼 재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뭘까요? 이거 지가 다 인삼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팔려고 돈 그죠? 벌려고. 그죠?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상품 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뭐 커피, 차 같은 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건 기호식품이에요. 기호식품. 이건 일단은 둘다 상품 작물이에요. 내가 갖다 팔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쌀 같은 거는 갖다 팔라고 한거 아니에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식량이죠. 자, 조선 후기 때는 이런 것들도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정, 정부죠, 그죠? 조선 정부를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조정해서 뭘 노력했냐? 나라의 재정, 나라의 돈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은 나라의 재정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지, 그지? 맞죠?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토지 조사를 실시했어요. 오, 이 땅이 네가 주인이야? 그래도 돈 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전란 때문에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금을 나라에서 거둘 수 있어 없어. 그래서 토지 조사를 했어요. 땅 주인을 알아내서 세금을 받았어요. 또 병역을 담당할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군인 갈 사람이 누군지를 나라에서 몰라. 그지? 가 마을에 개똥이가 사는지를 몰라. 얘가 이제 20살이 됐어. 20살짜리 개똥이 남자애가 있는 걸 알아야지 군대에 끌고 갈거 아니냐. 그지? 근데 그걸 몰라서 어떻게? 인구조사도 했어. 아, 인구조사도 하고, 토지조사도 했구나. 세금 거둘라고, 토지조사하고, 병역 담당할 사람, 그지? 군대 보내려고 인구조사하고. 특산물 대신 토지 면적에 따라 쌀로 내는 거예요. 이런 세금을 대동법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왜 많아요? 많이 거들라고 많은 거예요. 그지? 쉽죠? 많이 거둘라고 많은 거예요. 옛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본적인 세금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뭐번 만큼 걷어가는 소득세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것처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동산 보유한 거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요. 그게 쉽거든.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어느 나라나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두 가지만 거두면 되는데, 나라에서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그죠?
굳이 각종 세금의 명칭을 붙여서 돼요. 또 모두 걷어갔었냐면 특산물을 걷어갔어.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인삼이 잘 되면 인삼을 걷어갔고 어디에선 담배들 걷어갔고 어디에서는 물고기를 걷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갔는데 이게 비리가 많아. 비리가 많아. 그걸 공무원이 중간에서 담당을 했는데 지가 다 먹고 뭐 이게 비리가 많아. 그래서 더 많이 지금 나라에다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세금 걷은 사람이 그지 네가 다 처먹고선 조금 갖다 줄래니까 또 그러니까 더 걷고 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쌀로 걷는 거예요. 쌀로. 쌀로 걷는 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근데 배는 옷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도 마찬가지고 무명도 옷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감으로 걷든가 또는 돈으로 현금으로 내도 되겠죠. 뭐 대신? 특산물 대신 쌀로 내는 건데 현금도 받아요. 또 현금하고 또 비슷한 게 이 옷감이었어요. 두루마리처럼 한 필, 두 필 이렇게 말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50cm, 60cm 길이로 폭이 그 정도 되고 길이는 한 막 10m 뭐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한 필, 두 필 그랬는데 그것도 받았어요. 현금 대신. 광해군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동의보감을 보급했어요. 자, 아 이거 안 읽었네요. 대동법의 실시로 토지가 없는 농민하고 토지가 적은 농민은 세금을 내겠어 안 내겠어? 없으면 안 내고 조금이면 조금 내면 되는 거지 토지 면적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지? 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부상도 입었어요. 발 다치고 다리 다치고 전염병 걸려서 동의보감을 보급했대요. 광해군이 동의보감 많이 들어보던 거죠. 한번 볼게요. 동의보감 드라마 광해군 2년에 광해군이 즉위한 지 2년에 허준이 지은 의서예요. 쉽게 얘기해서 광해군이 시킨 거지. 광해군 야 허준 너 저기 이런 거 만들어 이렇게 시켰죠. 허준이 왕명을 받고 만든 거예요. 백과사전식 의서예요. 이게 허준이 25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지? 뭐 호준이 혼자 다 머릿속으로 해서 다 발명해낸 게 아니라 뭐예요? 기존에 있던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알았지? 잘 정리한 거예요. 왕명으로 한 거예요. 광해군이 허준한테 시켰어요. 알겠죠? 정확하게는 허준이 이거를 대표하는 거지 허준 혼자서 만든 게 아니야. 알겠지? 허준 밑에 저거 하는 부하들이 많았던 거예요. 알겠죠?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 좋겠어?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다시 국교를 맺었어요. 포로로 어마어마하게 데려갔는데 그걸 돌려줘서 다시 왕래를 한 거예요. 통신사를 파견했어요. 사람들을 파견해서 뭐를 일본한테 뭐 좋은 문물도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국토를 지키려고 한 노력 볼게요. 효종의 북벌론 보도록 할게요. 청나라한테 잠시만요. 여보세요?
관심 없습니다. 다 들렸지? 네. NHN 나가서 상관도 없는. 자, 청나라한테 패배한 부끄러움을 씻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청나라 복수해야지. 네. 복수해야지. 근데 청나라의 국력이 더 강해졌대요. 헐. 게다가 효종은 송시열 등과 함께 군사력을 키웠어요. 군사력을. 그리고 성하고 무기를 정비하면서 전쟁 준비를 했는데 효종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응? 효종이 뭐 조선의 왕이지 무슨 효종이 어디 왕이야? 죽었어요. 잠시만요. 효종 요때 자 효종이랑 자 안용복의 활약 숙종 때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을 내쫓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대. 누가? 안용복이. 조선 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게 만들었대요. 자, 왜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냐면 자꾸 일본 놈들이 독도 지네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게 들어와 있네.